없어가지고 보면 물모차 그대로 어? 못 가져서 참 이쁜 것 같아. 예전에는 부서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게 너무 맛있게 잘 못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거 차용으로 괜찮겠다. 네, 차용으로는 조금 빠졌거든요. 물모를 볶으면 어떻게 되나요? 봤을 때 까맣게 손에 묻어나는 게 없어지고 길이가 붙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게 많은데 깨지는 것도 없고 골고루 골목알? 네, 골고루 잘 볶아주죠. 안에까지, 속에까지 겉에만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볶기 때문에 겉에는 빨리빨리 타버리고 안에는 안 익는데 이거는 안에 속도 있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로 맛있고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이걸로 볶아주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이게 알맹이가 예전에는 볶다 보면 까매지면서 알맹이가 서로서로 부딪혀서 깨졌는데 이거는 깨진 게 하나도 없이 예쁘게 그 모양 그대로 볶아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뜨겁지? 네, 엄청 뜨거. 많이 뜨거. 고소하다. 맛있다. 맛있어? 와, 진짜 맛있다. 바로 물목 바로 지금 물목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물물을 참깨와 같이 볶는 중입니다. 이렇게 물물을 참깨에 같이 볶으면 참깨의 맛있는 향도 스며들고 참깨 위에 떠서 볶아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겉 표면이 타지 않고 속 알맹이까지 균일하게 익습니다. 볶아줍니다. 그래서 맛과 향이 더 좋아집니다. 물모가 어느 정도 볶아줬는지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나 꺼내서 앱에 넣어봤는데 아직 많이 볶아지지 않아서 구수한 맛은 안 나는데 과자처럼 바삭바삭 부서지는 게 너무너무 간식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볶았을 때는 좀 더 볶으면 말 그대로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과자처럼 드시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좀 더 볶아본 다음에 또 그때는 어떤 맛인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. 간식으로요? 네, 간식으로.